1. 아이오 a y 타우 1. 1. r i t a u No more s a 1. 5월 6일에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2. 12월 10일에 시험을 봅니다. 3. 10월 12일에 등산을 합니다. 4. 5월 19일에 여행 갑니다. 1월 1일은 설날입니다. nomor 2. Dengarkan baik-baik, kemudian tulislah angka, tanggal, serta nomor yang diberikan. 1. 2월 20일에 한국 여행을 합니다. 2.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합니다. 3. 우리 집 전화번호는 764의 7825입니다. 4. 한국학과 사무실은 3층 307호입니다. Nomor 3. Dengarkan dan pilihlah jawaban yang tepat seperti contoh. Contoh 언제 여행 갑니까? 이번 달 7일에 여행 갑니다. 사두 유나 씨를 언제 만납니까? 10월 11일에 만납니다. 루아 오늘이 며칠입니까? 4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띠가 화요일에 회의를 합니까? 아니요. 수요일에 합니다. 음밧 유나 씨 집은 몇 호입니까? 1,501호입니다. Dua, ayo mendengar. Nomor satu. Dengarkan, kemudian berilah tanda bulat jika benar dan silang jika salah. 1. 평일에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아니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누아. 언제 시험을 봅니까? 12월 17일과 18일에 시험을 봅니다. 디갸. 민준 씨 생일이 언제입니까? 2월 12일입니다. 다음 달입니다. 음받. 오늘 숙제가 무엇입니까? 읽기와 쓰기입니다. Nomor dua. Dengarkan dan jawablah pertanyaan berikut. 수빈 씨, 모레 금요일에 약속이 있습니까? 금요일이 1 3일입니까 네, 약속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한국에서 친구가 옵니다. 아, 친구가 옵니까?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친구는 인도네시아 요리를 배웁니다. 인도네시아 요리를 좋아합니다. 넘버 <놀라> 3 Kedua orang berikut ini sedang berbicara tentang liburan mereka. Dengarkan dan jawablah pertanyaan berikut. 수진 씨, 수진 씨는 휴가가 8월 30일입니까? 네, 부디 씨는 휴가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 휴가는 8월 3일입니다. 와 휴가에 무엇을 합니까? 쿠타에 여행을 갑니다. 쿠타는 바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3. 아요차리 타우, 더비 란, 죽. 넘, 1. 단, 렝, 카, 필, 수진 씨, 수진 씨는 휴가가 8월 30일입니까? 네, 부디 씨는 휴가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 휴가는 8월 3일입니다. 와우! 휴가에 무엇을 합니까? 쿠타에 여행을 갑니다. 쿠타는 바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누워? 부디 씨,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달 시험 계획표입니다. 시험이 며칠입니까? 말하기 시험은 9일입니다. 듣기 시험은 10일입니다. 언제 시험 공부를 합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공부를 합니다. 넘버 2. 듣arkan percakapan 민재 씨, 올해 크리스마스가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합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행 갑니다. 시티 씨는 뭐 합니까? 저는 집에서 쉬입니다.